서로 간의 인사로 좋은 번호 시작된다. 이어폰을 분실한 관계로 사운드 플레이에 자신이 없으니 이번 판은 민들레 전략을 사용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다. 리얼 초코가 아주 평화롭군. 오, 왔구나 비태 시기. Nope. Hello. 꼭 그렇게 멀찍이 내려줘야만 속이 후련해. 야! 다시는 존버맨의 집념을 무시하지 마라. 이제 길릴러도. 그땐 몰랐다. 이 안일한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켜올지. 자기장 안에 들어와서 한숨 돌리려는 찰나. 헬로. 아무리 애답을 가지고 있다곤 해도 배울이 없는 애답은 무용지물. 평화를 사랑하는 존버맨이지만 이번만큼은 치열한 전투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뭐지 저 친구? 아무튼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니 서둘러 무트로 이동. 존버한다. 자기장이 좋아 크게 이동하지 않고 탑5 달성. 지금부턴 소리를 못 듣는 나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. 자기장이 떡락했으므로 오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적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. 까꿍. 3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한 명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곧 게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. 마침 녀석이 한 명을 처리한 상황. 치킨 받아가겠다. 어? 이런 젠장! 내가 SR을 못 쓴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리다니. 일단 녀석은 아직 저 나무 뒤에 있을 터. 아직 흐름은 나에게 있음이 분명하다. 안돼. 나무 뒤에 없나?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내려가서